남자가 지고 살면은 살 수 있어. 어? 네. 본인이 지고 살면, 둘이 궁합 보러 왔잖아. 네. 본인이 지고 살면은 둘이 살 수가 있다고. 어? 본인이 이겨야 되고 고집 피우고 하면은 살기가 힘들어. 여자 고집이 더 세단 얘기야. 남자보다. 어? 여자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남자가 그거를 참아주고, 그러면은 살 수 있어. 근데 고집으로다 둘이, 어찌 보면 둘이 고집으로다가 이렇게 충이 들 때가 있다고. 어? 서로.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서로 고집이 세단 말이요. 어? 여기 김씨 나는, 저 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주가 욱이 너무 많아. 어? 욱이요? 응. 욱하는 거. 아. 어? 네. 욱하는 거, 한 번씩 욱한단 말이야.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가다가도, 욱이 한 번씩 있으면은, 눈이 딱 뒤집어져. 어? 그치, 여자가 되다 보면, 그치? 네. 눈이 딱 뒤집어진다고. 그러면은, 사리 분별을 못 한다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친다고. 그 욱이 있어서 눈이 뒤집어지면 꼭 사고가 난다고, 본인은. 어? 무슨 일이 아니야. 그거 고쳐야 될 일이지. 어? 그런 욱이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이기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욕심은 엄청 많아. 본인이 욕심은 많은데 노력하려고 하는 욕심은 없어. 어? 아예 없는 것보다 크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없어.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노력 많이 하는데. 응? 욕심, 내가 말했잖아. 욕심만큼의 노력이 아니다고. 그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둔한 것 같은데 생긴 거는 참 둔하게 생겼어. 근데 눈치가 굉장히 빨라. 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어느 줄을 타야 되나. 이 줄 잡는 것도 굉장히 센 사주야. 그리고 사주 자체가 남의 밑에 있기도 되게 어려운 사주야. 본인이. 어? 누구의 남한테 고개 숙이는 짓을 못한다고. 어? 내가 내키지 않은 짓을 절대 못하는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을 했으면 잘 될 텐데, 내가 뭐를 했으면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어. 그러는데 본인이 뭐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생각이 없어. 어? 그냥 좀 막연할 수도 있고. 어, 그치? 아, 여기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거기서 생각해서 딱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조금 어렵다. 그치만 언젠가는 본인은 직장을 때려치고 내 업을 할 수 있는 사주다. 기회가 닿고 시가 되고 때가 되면 그럴 수 있는 사주다. 라는 거야. 왜? 이거 목, 이 고개가 마비 된 거야. 이 숙이지를 못해. 내 머리 위에 사람 없어. 본인이. 어? 나보다 잘나야. 나보다 한참 똑똑해야 본인이 인정을 해. 어? 나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본인이 사람을 무시한다고. 어? 맞아. 무시해. 인정 안 해. 맞아. 어? 맞아요. 그치? 네. 어, 그런 사주기 때문에 언젠가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내 업을 할 수 있다. 그 계기가 오고, 시가 되고, 그러면 온다라는 거지. 응? 어, 지금 사업, 이제. 시작하려고? 아, 하고 있어요. 그치? 네. 뭐 직장 다닌다고 그랬니, 왜? 그러니까, 회사 소속되어 있는 건 맞는데. 따로 나와서. 영업직이. 응. 내 업. 영업직이라는 건 내가 영업을 뛰어서 내 수익을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그치? 어, 잘했네. 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양 안 차. 양 안 찬다고. 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어? 양이 안 차.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으로 돌려서 했다고 하면 잘한 거야. 어차피 나는 사업을 하게 돼 있어, 본인은. 어? 어떤 조직에서 나와서도 그러고 내가 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 욕심이 많아서 한 가지 것에 만족을 못 한단 말이야. 요거를 내가 소리를 내렸으면 다른 걸 또 이제 해야 돼. 이렇게 맨날 일만 저질러야 돼, 말하자면. 어? 네. 이거를 또 이거를 발생해야지, 이걸 또 만들어야지, 이런 일을 좀 저지른다고. 어? 네. 그래야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됐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내가 안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닌데, 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더 노력해야 된다. 본인이 노력한다는 거, 열심히 노력한다지만 더 해야 된다는 거지. 평생에 내가 돈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는 사주가 아니야. 어? 평생에. 내가 없으면 얻어 생겨나. 어? 맞아. 없어 생겨나도 생겨나. 어. 그러니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또 그걸 또 쉽게는 생각을 안 해. 그런 게 있어. 어? 이게 어찌 보면은 털털한 것 같은데 어찌게 보면 되게 깐깐해. 본인이. 맞는 거지. 어? 아주 깐깐해. 세밀해. 어? 네. 맞아요. 그런 사주야. 그런 사주고. 또 여기 또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같아. 시어머니. 본인한테. 응? 시어머니 같아. 시어머니가 뭐 왜 시어머니겠어. 잔소리가 많아. 어? 잔소리. 옆에서 이래저래 이래저래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 나이가 어려도 말하자면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저건 저랬으면 좋겠어 소리를 한다는 거야. 어? 잔소리. 근데 본인은 누구 말도 안 들어. 본인은. 어? 맞아. 내 멋대로 해야 돼. 이게 말하자면은 여자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 이렇게 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어? 이런 거야. 얘기하는 사람 성의를 봐야지. 이제 그렇게 어떨 때는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를 보면 답답해. 맞아. 어? 답답하다고.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지고집만 내세우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기서 우리 여자친구가 갈등이 생겨. 맞아.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맞아. 라는 갈등은 바로 그거야. 어? 하대한다고 생각했어. 그치? 어, 왜지?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 이 친구는 자기 머리 위에 사람 없는 사준 거야. 자기, 이게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그거 고쳐야 돼. 우가하는 거. 어.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잘나지 않은 이상은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고쳐야 돼. 여자친구가 이제 날개 달아서 가면 어떡할 거야? 응? 여기는 지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이 여자친구는 결혼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할까 말까야. 할까 말까. 아,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 그게 아니라고. 알아? 자주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어. 그지? 불안하다고. 어. 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을, 어, 다른 쪽으로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본인의 고집이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서로 대화를 하고, 연인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막혔단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 가림막이 딱 지금 쳐져 있어. 그러니 여자친구는 이게 이제 막 고민이 돼. 결혼을 해도 과연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을 하지 않을까? 결혼까지는 갈까? 이런 고민이 많단 얘기예요. 어? 그래 안 그래? 맞아. 그치? 근데 뜯어 고칠 것 같아 여기? 못 고쳐. 아까 내가 천만이가 뭐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된다 그랬잖아. 남자가 많이 져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여자는 여자인 거야. 내가 그만큼 알면, 내가 그만큼 내가 사는 거에 자신 있으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치? 어렵네요. 어렵지? 왜? 본인 사주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치? 그걸 못하는 거. 여자친구도 사주가 본인 개인으로 봐도 본인도 마찬가지야. 내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주란 말이야. 나 나름대로 나 잘났어. 본인이.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있으면 요만해지는 거야. 어? 아주 작아져. 어, 뭐가 네가 이렇게 잘났는데? 어? 그런단 말이야. 그럼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돼?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로 가기가 어렵죠. 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지. 아니다. 어. 내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면 내가 봤을 때 이 두 친구들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40%밖에 안 돼. 그것도 많은 거야. 어.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을까? 안 고쳐져, 이 친구가. 고쳐지지 않아. 왜? 이 친구는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욕심이 많잖아. 그러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돌진해야 돼, 앞으로. 응? 그냥 밀고 가야 돼. 어. 그러는 거고 본인은 어느 정도 안정을 해야 되고 그치?
나도 돌봐줘야 되고 돌아봐줘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 친구는 일에 미치면 그냥 일에 미쳐있단 말이야. 어? 근데 일귀신 같단 말이야. 연애 안 해야지. 일에 아예 미쳐 살든지. 어? 네. 그렇잖아. 어, 이 친구가 어, 예를 들어서 기현재의 어? 저 자식이잖아. 딸내미잖아. 그렇죠. 그치? 근데 너무 화려하면 안 돼. 응. 여기도 한계치에 다 왔어. 내가 봤을 때는. 응? 그래서 서로 화합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김씨 자손이 꼭 이 친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도 조금 인간관계나 이런 거는 내가 알아도 숙여. 라는 걸 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속으로는 그래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금 부드럽게 그치? 유하게. 일에 약간 요즘에 제가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일하는데 뭔가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했지만 어? 연애도 책임이야. 책임감이 따르는 거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서로 있을 때는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일에 미쳐있으니까 너는 조금 신경을 꺼줘. 그리고 나 한가로우면은 어? 필요해서 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하고. 그치? 그래서 내가 결혼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잘 생각해 서로. 내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꾸 불만이 커져가면 이 친구가 자꾸 그런 불만이 커져가면 본인을 택할까? 뭐 안 하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시겠어?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야. 각자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지 좋다라는 거야. 이 친구도 똑똑해. 응? 이 친구도 똑똑해.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이 양쪽이 서로 답답하다고 하니 어떡해. 어? 본인이 여자친구를 보면 좀 답답하고 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보면 답답하고 서로 답답하면 그게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잘 맞는 사주는 아니네요. 서로 성향이. 그렇지. 성향적으로. 그치? 여기는 굉장히 안정감을 취하고, 그치?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다정하고. 어? 그런 거지. 네. 그런 거고, 본인은 그런 거는 뒷전이고, 일이 먼저고. 그러니 안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결혼을 해도 일이 먼저예요. 일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돈 벌어다 주고 큰 소리 치는 스타일이에요. 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갖고 이만큼 벌어다 줬잖아. 뭐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 다시 찾아야 돼.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이런 남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본인을 다시 찾아야 돼. 또 본인은 어떻게 돼? 좀 고분고분하고 어? 나 일하는데 관여 안 하고 하려면 본인이 조금 내려놔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가볼까 이제.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벌써?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병원을 다니는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불면증에 우울증이랑 이것저것 불안장애 이런 게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 지 좀 됐는데 안 그래야지 하는데 너무 우울 속으로 빠지고. 최근에 막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제 스스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친구들한테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부모님한테도 그래. 말할 수 있는 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털어놓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쌓이고. 우울증 걸리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어. 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거야. 어? 자존감이 떨어져서 본인이 어떤 자신감이 막 있고 뭘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그 자존감이 훅 떨어지고 어? 거기서 내 텐션도 딱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괜히 우울해지고 자책하는 걸로 나는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아직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 아직 그렇게 심해서 이게 중증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야 돼. 본인이 고쳐야 사회생활을 해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뭐 친구들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 하면 뭔가 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여기다가 자꾸 담아놓고 나 혼자 썩히고 응? 여 안에서 계속 체한 것처럼 이게 있고 이러면 그게 나아지지 않아 절대. 이게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뭔가 얘기를 털어놔야 돼. 내 답답한 걸. 답답한 걸 털어놓고 살아야 돼. 너무 이 나사가 꽉 재어져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야. 이게 본인 자체가 지금 재미가 없어. 어? 일상이 재미가 없어. 일상이 재미가 없다 보니 본인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한참 있잖아. 진짜 지금 한참 제일 재밌을 나이야. 제일 뭐든지, 응?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사는 나이. 제일 재밌을 나이거든. 같이 살고 있거든요. 동거. 3개월 됐나? 부모님한테 서로 허락받고. 사랑받고 사는 지 한 3개월 됐는데 선생님 말대로 좀 일에 미쳐 살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걸렸어? 꼭 그 탓은 아닌데 없잖아 조금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렇게 성향 차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막 자상하게 여자한테 해줄 수 없는 성향. 본인은 나를 챙겨주고 어? 이래야 되는 성향. 그게 안 맞는 거야 두 사람이. 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존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어? 얘가 나는 두 번째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나 혼자의 생각이 나를 자꾸 조목먹어. 갉아먹어. 어? 이렇게 잘해줘. 응? 내가 오늘 얘기했잖아. 우울증. 본인이 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본인이 탓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비중이 크단 말이야 본인은. 어? 제일 큰 거야. 어? 그러니까 잘 챙겨줘야 돼. 그래야 조금 나서야지. 그치? 그래야 돼. 이게 막 떠들어야 되거든. 제잘 되고 떠들어야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입 딱 틀어막고 살아라고 하면 숨 막히지. 어? 그렇지? 그게 숨 막힌 거야 본인은. 어?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뭐 얘기하면 잠깐 무시 뭐 이래버리니까 이게 자꾸 깔아놓는다. 남자친구의 책임도 있어. 응? 이렇게 여자는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뭔 얘기하면 들어주고 해야 돼. 응? 뭔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약간 발목 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요즘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 나온 거네. 근데 그 사업에 제가 도움이 많이 됐어. 제가 없었으면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안 도와줬으면 지금 이렇게 못 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뒷바라지는 플러스고.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 만나야 되겠네. 이게 자기 잘난 줄 아는 게 좀 적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 심해요. 보험을 하는데. 저도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뭐 이렇게 옆에서 내조하는 내조를 할
하려고 하는데 제 사람들은 저를 보조하는 것도 얘를 보조하는 게 절대 아닌데 자기가 말을 막 잘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도 아니거든요. 1%도 없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었다고 자기 돈이냐 자기가 다 벌었냐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막 상처를 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제가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못 벌었을 건데 반도 못 벌었을 건데 그게 저는 조금 불만인데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 네 지금 다행이. 지금 다행이. 저는 이런 생각이 짜증나요. 물론 도움이 된 건 맞지만 제 능력으로 한 건데 뭐 얼마나 해줬다고. 물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한 건 맞는데 물론 저도 너무 무시를 하고 막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낀 것도 제 잘못이긴 한데 자기가 제 사업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뭐 했는데? 약간 저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걸로 요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등을 해소해. 어? 인정할 거는 고마운 건 고맙다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뭔가 그래. 안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하겠니? 어? 이 상황에서 결혼하겠니? 원망 서로에 대해서 뭐 어? 원망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원망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겠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다. 그 말하기가 그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 가지고 내가 잘했어, 어? 내가 했어. 지금 보니까 그 아무 소용 없는 짓이야. 감정상밖에 안 돼. 서로, 응? 해준 거는 이미 내가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해줬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해줬으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아 나는 네 덕에 내가 이만큼 됐어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됐어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야 네가 아니어도 난 했을 거야 아니지 처음에 판을 깔아준 사람이 누군가도 생각해보고 어? 그런 어떤 대화들이 필요할 것 같아 알았지? 네. 그래야 결혼까지 갈 수 있다 알았지?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